Hola,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강사 술쌤입니다. 반가워요. 자, 드디어 오늘 제3강 안부묻기 두 번째 시리즈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Cómo estás? Muy bien. ¿Y tú? 이런 표현으로 주고받고 안부를 물었어요. 근데 요거 말고 많이 쓰이는 어떻게 지내? 에 해당하는 표현과 좋아 말고 다른 대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Vamos, 가볼게요. 먼저요, ¿Cómo estás?에 해당하는 같은 표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Qué tal? ¿Qué tal? 그쵸? Hola, buenos días, ¿qué tal? 혹은 Hola, ¿qué tal? 어떻게 지내? 대답 물어보실 수 있고요. Bien 말고 그냥 그래라고 하실 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estoy는 우리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뒤에 있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Más o menos. ¿Y tú? Más o menos. ¿Y tú? 그쵸? Más o menos. ¿Y tú? 혹은 지역에 따라서 S 발음이 좀 이렇게 먹는다고 하죠.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más o menos. ¿Y tú? 그쵸? Más o menos 할 때요. 근데 보통 손을 이렇게 뒤집을 때말 때, más o menos, más o menos.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뭔가 이렇게 얼굴들이 날짜 그냥 뭐, 그쵸. 이게 약간, 그냥 그래를 나타내는 어떤 손 동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 별로 안 좋아. 별로야. 라는 표현 하실 때, mal. Y tú. 그죠? Muy mal. Y tú. 우리 muy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너무, 매우, 많이라는 뜻이랬어요. Muy mal. Y tú. 그쵸? 완전 별로야. 너는. 자, 그럼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más o menos에 나온 o. 요거는 또는 혹은 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más가 무슨 뜻이냐? 더하기라는 뜻도 있고, 혹은 이제 영어의 more처럼 뭐더 주세요, 어떤 더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menos, menos 같은 경우는 minus, 좀 발음이 비슷하죠? 혹은 덜, 뭐덜 주세요, 조금 주세요 할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말할때 나오는 말 하면은 나쁜, 안 좋은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요 3분 오늘도 알차게 시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표현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nos vemos. 차오차오.